안녕하세요, 선배님. 전 나는 고발한다의 김영규 PD라고 합니다. 아, 말대가리. 아니, 국한이가 말한 그 후배님? 네. 나한테 물어볼 게 뭔데요? 아, 네. 아, 저희가 이번에 떡값 촌지에 관련해서 제보를 받는 중인데요. 네. 뒤집어 줄 때 회사 운영하시잖아요. 아, 빨리 카드 좀 줘. 아, 난 얼마 전에 일주일에서 물러났는데. 아, 그래도 계신 동안 그런 일 겪으신 경험 좀 들을 수 있을까 했어요. 아이, 그런 게 뭐 있나. 요즘 많이 없어. 아, 한 놈 있긴 한데. 그래요? 그럼 인터뷰 좀 해줄 수 있나요? 인터뷰? 아, 그런 거 괜히 했다가 그 사람이 보고 가면 어떡해요? 그런 건 저희가 철저하게 익명 보장해드리죠. 익명? 에휴, 관둬.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뚜껑 따줬더니 못 쓰는 도장이래. 하, 죽일 놈 진짜. 죽여버려. 진짜? 오? 수진 씨랑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바로 문 밖에서. 아, 둘이 뭘 한 건데? 뭐랬겠어. 나지나 걔 진짜 보통이 아니야. 설마 뭐 다른 일 있었겠죠. 다른 일 뭐야? 다른 일 뭐가 있길래 둘이 문 닫아놓고 그런 소리가 막 나? 도장 뚜껑 닫거든요? 도장이 너무 꽉 닫혀서 뚜껑 열어달라 그래서 도장 뚜껑 닫다고요? 힘주다 보니까 소리난 거고! 도장 닫대. 진짜예요! 도장 뚜껑 열었다고요! 알겠어요. 뭐 인정 인정. 나도 도장 뚜껑 따러 가야겠어. 나도 뚜껑 딸 도장 좀 없나? 도장 뚜껑은 좀 심했다. 진짜예요. 내 얼굴이 안 나가는 건 확실하죠? 걱정 마세요. 모자이크랑 음성 변조 확실하게 합니다. 준비됐지? 그럼 선배님, 이제 아까 저한테 얘기해 주신 그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떨려. 막상 찍는다니까 되게 떨리네.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인터뷰를 해? 아, 뭐하라긴! 그럼 혼쭐 좀 내주려고. 그러다 우리가 혼쭐 나겠다. 그 사람이 보복이라도 하면 어쩌려 그래? 사람이 남 잘되게 하긴 어려워도 망하게 하는 건 얼마나 쉬운데. 뭘? 모자이크하고 음성 변조해서 누군지 모르게 나가는 건데. 모자이크 뭐 그런 거 방송 보니까 가까운 사람은 다 알아보겠더구만. 모자이크를 알아봐? 뭘 알아봐? 그 사람이 보복하면 어쩌려 그래? 사람이 남 잘되게 하긴 어려워도 망하게 하는 건 얼마나 쉬운데. 모자이크 뭐 그런 거 방송 보니까 가까운 사람은 다 알아보겠더구만. 아, 불사. 진짜 가까운 사람은 누군지 다 알겠다. 이런 빌어먹을. 괜히 했어, 괜히. 노수동.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오, 별 많다. 이제 알았냐? 엄마랑 나랑 여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사 왔는데 그때 여기 평상이 하나 있어서 밤에는 장난 아니었어. 별이 까득한 밤하늘이랑 오로지 나뭇잎 느낌? 꼭 몸이 금방 밤하늘로 확 빨려 들어갈 것처럼. 그냥 확 빨려 들어가 버리지 그랬어. 이 동네에 그렇게 오래 산 거야? 뭘 쓰라며? 처음엔 우리 집이었지. 아빠가 없으니까 집도 팔고 조금씩 망해갔지. 아빠는 언제 들어가셨는데? 아, 뭐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촌스럽게. 서울도 여기서 보니까 되게 이쁘다, 그치? 별로? 개 커도? 뭐든 멀리서 봐야 예쁜가 봐. 아무리 예쁘던 것도 가까이서 보면. 회사 생활 별로야? 아니, 최고지! 사실 아주 조금씩 살짝 스쿠시 미쳐가고 있긴 해. 어때? 나 미친 것 같지? 아니, 전혀. 아니라고? 이제는? 아닌데. 아니라고?
희재는? 별론데? 좀 더 해봐. 그만하자. 자식이 웃자고 하면 끝도 없이 요구를 해요.